무사트 논란. 무사트 논란 볼게요. 무사트. 자, 그 가짜 사나이에 나온 그 교관들이 이제 무사트 출신이죠. 예. 에이전트 H를 저격을 합니다. 아, 예. 가짜 사나이 1에서는 사실 이제 그 이근대위 님이 가장 큰 어떤 그 화제성 인물이라면 가짜 사나이 2에서는 에이전트 H겠죠. 무사트 대표가, 무사트 대표는 에이전트 H가 아니에요. 무사트 대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직원들을 꼴랑 월급 100만원을 주고 그것마저도 임금 체불을 했습니다. 무사트 대표는 단기 하사입니다. 군대 신형 전술 하나도 모르는 개 좆밥이죠. 하지만 대표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휘둘렀습니다. 직원들을 시킵니다. 이근대위에 대해서 이미지를 깎아, 이제 이근대위를 끌어내리자. 뭔가 이런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직원들을 시켜서 해군 먹튀 논란 퍼뜨리고, 여기에 에이전트 H가 대놓고는 아니고 뒤에서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에이전트 H도 단기 하사고요. 이거는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씨발, 와, 월급 100만원이에요 개처럼 지지라. 그 인간이 저지른 범죄부터 시작했고, 그 황기훈도 알지? 네. 어? 에이전트 H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 그 새끼도 그 프레임을 만들었어. 해군 먹튀, 무사드 먹튀. 그랬어요. 그 이근은 가짜 사나이 출연료도 안 받고 무상 출연 후에 퇴사를 합니다. 시즌 2에 나온 교관들도 인기 얻고 싶으면 무사트에 복종해야 된다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군대 내부 기밀도 유출하게 되고, DC 인사이드에서 직원이 PDF를 따서 특수부대 갤러리에 여론 선동글을 올리면서 익명은, 이것도 익명. 그러니까 모든 어떤 요즘 이제 그 인터넷 이슈의 핵심은 항상 DC 인사이드네. 양날의 검이네. 참 익명이라는 게. 이번에도 DC야? 현재 진행형이고, 에이전트 H 채널에는 딱히 어떤 다른 어떤 그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예. 에이전트 H님의 팬분들은 지금이라도 풀어라. 너가 그 대표, 왔네, 올라왔네요? 이미 제가 몰랐던 얘기도 했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사트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무사트가 그 당시에 저한테 뭐 근혜영님에 대한 뭐 약점? 이런 약점. 세 줄 요약. 나도 피해자다. 무사트랑 손절했다. 이근님이랑은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연락했으나 안 받아준다. 풀려면 풀고 안 풀려도 뭐 각자 갈 길 가면 된다. 어? 어? 코트야. 형, 이거 지금 가벼운 이슈가 아니라 북한 대사관 습격 폭로까지 나와서 지금 국가급 이슈야. 정보국 움직이고 있을 듯. 아, 그래? 이 라이브를 하고 나서 구독자가 3,000명 정도가 빠졌다. 프레임을 씌운 게 사실이냐 아니냐. 우린 사실관계만 중요하다.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다. 프레임 씌우기에 가담을 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진심 어린 사과나 그런 게 없어서 논란이 터지거나 터지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뉘앙스. 로건한테는 우크라이나 갔다 오고 나서 이 사건 때문에 처음으로 전화한 거라고. 아, 바쁘니까 이게 좀 이제 군인에서 어찌 보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인플루언서의 길을 걷다 보니까
뭐 이제 에이전트 H님의 입장은 그랬겠죠. 뭐 바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뭐 나한테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좀 가해자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최근 영상에 썰푼다고? 오케이. 안녕하세요, 락스윌 이근입니다. 이거야? 아, 지금 굉장히 좀 그 저 국가 안보급 이슈. 나와 죽여 있으니까 참 웃기죠. 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교관들만 아니라 유리티 그 전역 부대 있지. 부대 전체가 내가 부스한테 먹튀였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왜 나왔어? 너같이 똑같이 당했으니까 내가 오히려 이거는 돈 따박따박 받았다 라고 우리 좋지는 않거든. 그거를 그 인간이 다 망쳐버렸어요. 제일 나쁜 게 무사트 대표라는 새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은 참 줄을 잘 서야 돼. 거기에 이렇게 그 힘을 실은 게 에이전트 H였고 로건하고 제이크 있잖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었냐면서 무사트에서. 내가 무사트에서 돈을 가져가서 먹튀했다. 해군 먹튀 이어서 무사트 먹튀. 무사트에서 또 사기당했어. 근데 그 프레임을 만들었더라고. 그 새끼도 프레임 만들었어. 나 가짜 사나이 출연료 안 받았어. 한때는 나는 황지훈을 내가 전으로 생각했다. 가차사나이 교관들 나랑 몇 년 동안 이야기도 안 했어. 아... 둘은 이제 끝났네. 그러니까 내가 참 좀 어리석었다. 좀 그 진짜 진심으로 미안하다. 일단 전화 안 받는데 꾸준히 계속 연락을 해보면서 화해 그거를 좀 해보겠다. 그동안 억가 당하고 그래가지고 피해받았던 사실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나도 거들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텐데. 세 줄 요약이 맞아? 그냥 각자 갈 길 가면 된다고? 근데 뭐 당사자들끼리 어떤 뭐 그런 적이니까 예,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트 논란. 와, 근데 제가 좀 바이크 타고 뭐하고 하면서 좀 이제 휴방 아니 근데 이게 이 모든 게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야. 일주일도 채 안 됐어. 나 마지막으로 그 오슈했던 게 이제 그 흑자일스님 그 논란이었는데. 아, 며칠 만에 지금 갑자기 빠바바방 터져갖고 다사다난했네요. 거기다가 이제 인플루언서 그 관련으로 좀 많이 터졌네요. 최고 또 얹고 볼게요. 안녕하세요, 채린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동현이와 모두 상의 후 정리해서 올리는 내용입니다. 동현이가 군대에 있는 동안 남성 A와 SNS 컨텐츠 제작을 위한 영상을 자주 찍었습니다. 동현이가 고맙게도 비즈니스적으로 허락했던 내용이었지만 저의 이런 행동이 동현이에게는 결국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현이와 진심으로 결론적으로 남자친구가 군대에 그 가 있는 동안에 다른 이제 그 아무래도 활동을 해야 되니까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영상을 찍은 부분
근데 그게 그냥 서로 이제 품앗이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 남자의 SNS에 침대에 누워 있고, 헤어질 거면 군대 가기 전에 헤어지지, 군대 가니까 헤어지는 건 무슨 경우인가? 게임 중독으로 헤어지려고 했다고 했었다고. 그 바람난 남자 A라는 사람의 왓꾸를 보니까 존나 잘생겼다고 역으로 생각하니 참기 힘들긴 했을 듯. 그냥 남녀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뭐 일이죠. 이런 거는 그냥 뭐 개인사로 해결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침대에서 재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자택에서 웹드라마 촬영을 했을 잘 정리하면 좋을지. 군대 때문에 좀 헤어지고 뭔가 이런 그 아픔을 겪는 남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예,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젊은 남녀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했다는 건 아니고. 예, 이런 거는 사실 뭐 이슈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넘어가고. 자, 로제 강동원 핑크빛 기류 보겠습니다. 아니랍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BBQ 치킨 옵션 논란. 비비큐에서 말이죠. 아주 좆 같은 짓을 했습니다. 예. 냉동육으로 튀길 것인가, 냉장육으로 튀길 것인가를 골라라. 그러나 좀 더 신선한 냉장육으로 튀길 시에 3,000원을 더 받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바노. 예. 누칼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누가 BBQ 먹으라고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예. 자, 다음 쿠팡 시네마. 쿠팡 시네마는 링크가 없네요. 쿠팡으로 치면 나오나요? 링크 없나요? 아, 잘렸구나. OTT 업계 최초로 극장에 상영 중인 영화를 시청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쿠팡 플레이 조닉4에 조닉4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한 편을 매주 주말 무료로 서비스를 하겠다고. 야, 이게 손익분기점이 애매하거나 그런 때는 괜찮겠네. 근데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불법 복제물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말도 안 되는데. 와우 가입하면 해주는 거니까 거의 공짜로 보내죠. 쿠팡 자주 애용하는 사람. 코트야. 뉴뉴야 히블레. 야, 쿠팡이 아마존의 자회사 아닙니까? 역시 자본력이 어마어마하군요. 몇 년간을 그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업계 최중심 최고점으로 올라가기 위한, 크, 미쳤다 진짜. 이 자본의 힘이란 이런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코트야. 롯데플렉스 올라오겠네. 코트야. 롯데시네마에서 조닉 보고 왔는데 한 편 보는데 16,000원이더라. 아마존이랑 관련 없어요? 내가 아마존이랑 관련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쿠팡. 한국에 아마존이라고 소개되는 거지 관련 없습니다. 코트야. 코트형 키우키읗 이응 TV 시즌이 나온다고 발표했어요. 아, 쿠팡이랑 아마존이랑 관련이 없군요. 그냥 아마존이 코트야. 워낙에나 이제 미국 내에서 아마존 자회사라. 그래요.
아, 하도 이제 아마존 얘기를 해대갖고 나 아마존이 뭐 회사인 줄 알았네. 그게 아니네. 야, 그럼 쿠팡 대단하네. 쿠팡의 전주는 누굽니까? 대단하군요. 고려대 출신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 멋지네.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어공주, 이제 개봉 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출발에 적신호가 생겼습니다. 전체 이용가 전체라고 지금 나옵니다. 등급을 봤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액션, 위험 요소, 일부 공포스러운 이미지가 포함이 되었어서 라고 합니다. 그 공포의 주체는 아마 인어공주가 아니라 뭐 다른 이제 해양 생물이겠죠. 예, 공주 보고 어떻게 혐오스럽고 공포스럽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 소신이지만 얘는 잘못이 없어요. 예, 디즈니가 잘못한 거지. 이 어린 배우는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배우라고 생각해봐요. 이런 기회가 왔는데 정정당당하게 오디션 봐가지고 최종 합격을 했는데 노래도 곧잘하고 나를 뽑아주네. 열심히 해야지. 이 친구는 열심히 한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엄청난 비난을 지금 퍼붓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인간은 악한 것 같아요. 흑어공주니 뭐니 하면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런 걸 소비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디즈니가 자꾸 PC 묻혀가지고 뻘짓거리를 해대잖아요. 뮬란 때부터 해갖고, 뭐, 뮬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를 소비하지 않으면, 예, 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예, 계속 소비를 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 뭐, 마블까지도 지금 계속 죽쓰고 병신짓 하고 있고, 정복자 캉은 갑자기 뭐 여자친구 뚜드러 패가지고, 예, 문제 생기고 그래가지고 배우 교체되고 지금 아주 잡음이 많은데, 예, 아주 존망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블이나 디즈니나 이 개새끼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쌈배 한대 피고 다음 컨텐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못한 이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떡밥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약간 뉴스식으로 진행하니까 좀 색다른 재미가 있었네요. 예. 자,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예,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예, 그좀 풍선이나 좀좀 풍선이나 좀 쏴주세요.